do is adore you all of the time. I'd like to.아, 두 번째 호텔에 왔어요. 지민이 망가뜨렸다. 아빠 이거 아예 안 끌려요. 왜 안 끌려? 아예 안 끌려요. 그냥 내 엄마 끌려요. 여기다 놓고서 저거 하면 되지. 내 생각에는 그 잼을 이제 저 캐리어에 넣어야 될 것 같아. 캐리어를 잼에다가 넣어주세요. 어, 여기지? 네? 왜 이거 어디냐면 이 캐리어를 끌어. 여기 되게 좋다. 와, 여기 뭐야? 되게 좋아. 아늑하다. 이게 여기도 분위기가 되게 짱짱 좋은데 침대가 지민아 한번 누워봐. 야, 침대에서 대굴대굴대굴대굴 굴러가도 되겠다. 와, 침대 짱짱 넓은. 네? 아니 아빠 지금 캐리어 갖고 왔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 나랑 따라가고 싶어? 뭔가. 엄마 아빠가 브라의 시작. 우와. 와, 여기 되게 이뻐 보인다 진짜. 쟤는 어떨까 볼까요? 어머, 일단 여긴 없다. 별 볼 일 없다. 점심을 먹으러 왔어요. 커피밖에 없어. 맛있게 없어. 짜란. 아빠, 아빠, 이 대나무는 안 가져오는 것 같은데? 이게 뭔지? 저거 맞아? 저거 가져오는 거? 한번 열어봐 주시면 안 돼요, 이거? 응? 이거 뭔지 열어봐 주시면 안 돼요? 뭔가요? 짜잔. 신기하다. 짜잔. 이거 뭐야? 아니야. 여기 뭐가 있어요? 뭐가 있네? 어, 신기해. 근데 이게 유명하지 않더라고. 이 갈비탕 같이 생긴 게. 오뎅인가? 생선 같은 건가 봐. 시키면 나중에 껍데기랑 같이 먹어야 되잖아. 사 먹겠어. 이거 왜 그래요, 이거 근데? 어떻게 먹어? 이렇게 해요, 뭐. 이렇게. 나 이렇게 너무 무섭게 이러고 봐. 이거 가는데 어디냐고. 가는데 어디냐고. 내셔널 갤러리, 내셔널 갤러리. 내셔널 갤러리에 가고 있습니다. 내셔널 뮤지엄인가? 내셔널 뭐? 뮤지엄에 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안 했어요. 이거 허리야. 이거 가방 들어. 어, 엄마 저... 거 하나 넣고 이거 언니 거 하나 넣으면 되지. 안 돼, 내 거 못 넣는다, 무거워. 아, 내 칠까 진짜. 아, 밑으로 가면 티켓을 구매했어요. 티켓은 얼마죠? 티켓 15불. 20달러. 빨간색 스티커를 붙여야 된대요. 이 스티커를 붙여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티켓.
이게 뭐야? 진짜 전시 소재다 완전. 어 진짜. 어 수세미? 근데 너무 괜찮다. 그러니까. 큰일 났다. 왜?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먹었고 미술관도 갔고 이제 두 번째 미술관으로 갑니다. 두 번째 미술관 이름이 뭐죠? 싱가포르 아트 뮤지엄. 싱가포르 아트 뮤지엄. 여기는 어떤 미술이 전시되어 있는 거야? 근데 현대 미술이라는데. 아 그래? 저쪽 아니야? 네. 스스로스. 와 이게 뭐다요? 이 그림 다 뜯어본다. 차차차. 와 귀엽다. 이거 봐 이거 봐. 와 진짜 잘 그렸다. 짓고 있는 건가 봐. 호텔 리모델링 중인가? 리모델링? 짓고 있다기엔 너무 오래돼. 아 근데 기침 너무 나. 내리자. 호텔이다. 안녕. 안녕. 야 너무 추워 근데. 아침 수영을 하러 가요. 오 와우. 내 옷장도 어떡하지? 완전 포기했다. 여보 나 그걸로 이따가 나 적용을 하나 찾아올래? 응? 나 자세히 한번 볼게. 건너가자 건너가자. 진짜? 아 눈부셔. 너무 눈부시다. 시티투어 버스를 타러 왔어요. 4개 라인이 있는데 5개인가? 5개? 근데 우리는 옐로 라인을 탈 거예요. 여기 탈 거야? 응. 여기 탈 거야? 좀 이따. 좀 이따? 좀 이따 가지. 와 그럼 아이고 땀을 식혀. 어 그리고 나도 너무 더워. 이렇게 짧은 거리인데도 분위기가 확 달라요, 그렇지? 어, 그러니까 마치 어디는 강남 같고 어디는 이태원 같고. 또 하나 더 말하라 했잖아. 하나 더 있어. 어디 청담동 같대. 아 어디는 또 청담동 같고. 이게 이렇게 걸어서도 이렇게 다른 맛을 볼 수 있다는 게. 맞아. 싱가포르의 매력 아닐까? 맞아, 바로 그거야.
봤는데 피처월드는 지금 끝났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태우연센 전을 보러 갈 거예요. 아쉽다. 너무 아쉽다. 근데 사실 우리는 요거 그 어제 봤던 전시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해. 어제 봤던 전시? 아 맞아. 많이 기다리고 있어. 얼마라고요? 얼마? 1인당 5만. 6만. 6만 얼마네요. 33달러였어요. 5만원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 한 3만원 정도 되는 거 아니야? 맞지? 1달러에 800원이니까 플라이트 엔트랜스. 난 몰라. 난 모른다고. 와 진짜 시원해. 그치? 짱짱맨 시원하다. 신기해서 아 진짜 왜 그래. 아 나 진짜 와 우리 드디어 탄다. 야 근데 저기서 진짜 그 막 299달러짜리 있잖아 그런 거 진짜 프로포즈용으로 할 법하기도 하겠다. 그치? 이런 데서 프로포즈 받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죠? 왜 싫어? 난 되게 좋게 생각하는데. 난 좋게 생각해. 난 프로포즈 로망 알잖아. 뭔데? 네 프로포즈 로망이 뭔데? 잔디밭을 거닐다 여행 가서 갑자기 고백하는 거. 뭐 그딴 게 다 있죠? 난 되게 소박한 프로포즈 로망이 있어. 뭔데? 나는 자다가 일어났는데 누가 내 손에 반지를 끼워놓은 거야. 어때? 굉장히 로맨틱하지? 난 그렇게 커플링 선물 받아보지. 엄마 데리러 갈 때. 와 둘짱 길다. 아빠 어깨 맞춰서 이렇게 촬영해야지. 재밌게 논다. 이번에 안 잡혔다? 이번에 안 잡혔다? 그러니까 엄마 맨날 공항 검색대에서 엄마 프로 잡힌 러. 프로 잡힌 러. 둘이 공항 검색대에서 칼이 나옵니다. 와 들어간다. 내가 찍어줄게. 응. 노래가 나오네. 지금 신나는 기분을 표현한다면? 신나는 기분을 네 글자로 표현한다면? 빙글빙글. 아 재미없어. 신나는 기분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빙글빙글빙글. 어쩌지? 엄마 아빠 여행 마지막인데 이제 할 법했죠?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뭐야? 재밌었다. 맞아 향기 찍네. 이번 여행 어떠셨나요? 이번 여행은 노래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행은 열린 문. 그 무슨 뜻이야?
여행은 열린 문이라는 뜻은 즐거운 순간도 있고 슬픈 순간도 있고 힘든 순간도 있지만 언제나 통과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른다 이런 의미에서 여행은 열린 문이라는 말을 해봤습니다. 이번 여행을 마무리하면 많은 걸 느끼게 되었죠. 뭘 느끼셨어요? 가족 여행은 힘들다. 싸울 뻔했다. 나쁘지 않다. 싱가포르 좋다. 한 명이 성대를 매면 욕을 다 먹어야 된다. 나 왜 이렇게 얼굴 길게 나와? 재밌었다. 지금 네 얼굴 진짜 솔직히 긴지 잘 모르겠어. 어떡해? 아, 노력하진 않아. 옆에 빵떡 하나 있어서 걱정하지. 위에서 누가 눌러놓은 것 같아? 우리는 약간 첫째 떡상이지. 떡상? 아니, 떡상 말고. 미안. 떡상? 근데 그건 이상한 말이 아니고 정말. 이상한 말 아니고 비트코인. 맞았어. 어떻게 하셨죠? 저 비트코인에 투자하잖아요. 심각하네요. 쓸 거 하나도 없는 영상이 되었다. 아니야, 뭔 소리야. 떡상 같은 말만 안 했으면. 그럼 삐 처리해. 삐. 근데 삐 처리하면 더 이상하겠다. 그니까. 이거 봐. 이거 우리가 보여. 근데 찍기 너무 힘들어. 왜냐면 머리 위에. 머리 위에 있는 거 찍기가 힘들어. 사람 아주 그냥 또라이 찍고. 아, 맞다. 또라이 지민이었지. 아름다워. 예쁘다. 아름다워. 아름다워. 노래 그만할까? 더 해보지 그랬어. 노래 그만. 클랐어.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 안 와, 진짜. 하민 씨. 야, 다리가 지금 흔들리는 거 느껴졌어? 줄렁줄렁. 응, 느껴져. 하민 씨 여행 소감 좀 말해줘. 너무 재밌었고요. 제가 여행을 원래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여행이 점점 좋아지려고 하다가 너무 그만 와. 개빡센 스케줄에 지쳐버리고 말았지만 그래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번에 수영 오지게 해서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 뷰가 어떤 뷰인지 아세요, 선생님? 그냥 그것이 알고 싶다에 너무 재밌었고요. 내 다리 계속 흔들려. 그러니까 줄렁줄렁. 되게 피곤해. 따라라라라. 와, 드디어 마지막 날이에요. 네. 영상 찍어? 네. 아, 진짜 왜 저래? 안녕. 끝. 왜 그러시죠? 생활.